누워서 똥 싸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가 없다. 나, 내 체험이. 우리 어머니가 그때 1년 동안 우리 집사람에게 빌어준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다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응.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그게 다 성경.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의 지금 복잡하죠, 이게? 이스라엘과 아랍이 복잡해. 지금은 복잡하죠. 옛날에는 간단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사라를 통해서 난 게 이삭이고, 사라가 처음에 이삭 낳기 전에 애기 못 난다고 첩 하가를 통해서 난 게 누구요? 이스마엘. 그러면 잘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는 똑같고 어머니가 배달른 형제야. 배달른 형제가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수천 년 내려오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아랍이요. 지금도 왼수 나라가 됐잖아. 그 왼수 나라를 아브라함이 안 만들어야 할 애기를 하나 만들므로 이렇게 사건이 복잡해졌다는 작은 거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 무시하지 마. 그 작은 것이 이게 얼마나 커지는가를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세상에 왜 인종이, 새 인종이 살을까? 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그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나 해봤어요? 왜 이 세상에 인종이, 새 인종이 살을까? 간단이야. 셈, 함, 야벳. 여기 다 부인들이 있었지. 노아는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 가와에서 인구가 나눠졌어. 근데 싹 죽고 노아와 여덟 식구만 살았단 말이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노아는 셈, 함, 야벳 낳고 그 뒤로는 아기를 안 낳았어. 여기서 나온 게 이게 황인종이고 여기서 나온 게 흑인종이고 여기서 나온 게 백인종이야. 그래서 새 인종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황인종의 뿌리는 누구요? 셈이야. 흑인종의 뿌리는 함이고 백인종의 뿌리는 이것이 어떻게 알겠어 이것을?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그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경전을 읽든지 다 읽어봐. 다 읽어봐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답이 있으면 그게 믿을 경전이고 아무리 읽어도 답이 없으면 그거는 답이 없는 경전이다. 그 얘기지. 응? 응. 저거를 누가 알겠어 저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간단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많은 황인종이 시작은 몇 명으로 했다? 한 명으로. 그 많은 흑인종이 시작은 한 명으로. 그 보세요. 작은 것 무시하지 말아버려. 작은 것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낸다. 아멘? 두 번째, 작은 것이 커지는데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어요. 예. 선순환, 악순환인데 먼저 악순환을 보면은 고급 호텔 뷔페를 가면 요리 가운데 그 막 수십 가지 요리 가운데 개구리 뒷다리 요리가 있어. 개구리 뒷다리.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이 개구리가 진짜 고단백입니다. 이 개구리가 진짜 고단백이요. 개구리는 비계가 없잖아. 다리는 다 근육이니까 살이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호텔에서 요리를 쓰다 보니까 국산 개구리는 적어, 이 다리가. 살이 먹을 게 없으니까 황소 개구리라고 수입을 해왔어. 그래가지고 이놈을 키워서 호텔로 납품을 했는데 혐오식품이라고 해서 안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이걸 수입을 해와서 키웠는데 안 사니까 얘 이 농촌에서 속상하니까 이걸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얘 이놈 새끼들 해가지고 그냥 다 쫓아내버렸어, 그냥. 이것들이 철푸덕철푸덕 뛰어가서 다 멸종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세상에 막 지금 나라가 이 황소개구리 파뇨.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로 멋있는 곳, 멋있는 곳을 추천을 하자면 군산에 가면은 나운동에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호텔에서 딱 아침에 문을 쫙 열면 그 저수지에서 물 한 개가 쫙 올라올 때 진짜로 멋있어요. 또 하나 멋있는 곳이냐? 논산에 가면 탑정 저수지라고 있어.
그 탑정 서두시 옆에 호텔들을 쭉 지어놨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딱 보면 막 물안개가 쫙 올라오는데 막 진짜로 멋있어 경치가. 근데 문제는 경치는 멋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나라 개구리는요 어린이 소년 소녀 합창 같아 이렇게 아주 그 경치 이 황소개 우와 우와 이것들이 무슨 부흥사 같아요. 하여튼 오 올챙이가 거의 애들 주먹만이요. 올챙이가 다 큰 놈은요 꼭 소뚜껑만 흘렀다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 뱀을 잡아먹더라고.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차라리 개구리가 뱀 먹는 게 낫기는 하면서도 왜 내가 속상했냐면 황소개구리는 외제고 뱀은 국산이라 속이 상했다고. 아이 등신 같은 놈이 아 뱀이 개구리를 먹어야지 그래. 뱀이 개구리한테 잡혀먹어 이런 등신이. 온체 커 이것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다 없앨지 이게 숙제라니까. 보세요. 황소개구리 몇 마리 들어온 것이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종의 베스라는 물고기 있어. 베스. 아이고 입이 막 이따만한 게 커. 요것을 잡아서 배갈러면 우리나라 붕어 피레미 다 잡아먹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방죽이고 뭐 저수지고 베스밖에 안 남겼어. 물고기가 다 잡아먹었어. 아직은 지금 밖으로 안 나갔는데 지금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애완용 쥐가 있는데요. 토끼만이야 쥐가. 얼마나 큰지. 지금 사람들이 이걸 키워서 그러지 얘 이거 하고 밖으로 내놓으면 쥐가 고양이 잡아먹게 생겼어 이제. 근데 나도 우리나라지만 이거는 좀 신경을 씁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하늘소 뭐 별별 곤충을 수입해가지고 애완용으로 키워. 나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냥 취미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끝까지 키우면 괜찮아. 만약에 버릴 때는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지 이놈을 그냥 버려버리면 이게 나가서 생태계를 파괴하더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수습할 건가? 해충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단이 영적으로 딱 그렇더라. 이단이. 그 참 나는 어떻게 보면 딱하기도 하고 왜 본인들은 막 확신하지 본인들은.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구원도 없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요 아주 그 가상의 그 노력 하나는 그 노력 하나. 여러분 전국의 여호와 증인 다 해봐야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명 안 됩니다. 다 해봐야.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지금 두 명이 전도고 다니면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 그거 보세요.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민족 복음화 될 거라는 거지. 근데 이단은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뭐요? 나는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단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뭐하냐고. 아 나는 진짜로 아니 퇴마사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퇴마사도 쫓는 귀신을 예수 믿는 사람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우리 기독교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하나씩 다 빼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 내가 그때 그 사람들 예수님 재림한다고 할 때 내가 틀린 건 알면서도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이단은 재림을 기다리는데 일단은 안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이게 충격받아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 가서 맨날 철회할 때 불렀던 노래가 재림 찬송이었어. 주여 오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렴. 매일 불렀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없어. 왜 안 부르나 봤더니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돼. 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오시면 어떡해. 한국교회가 어렵고 가난할 때 주님 재림만 기다리다가 한국교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배부르고 등 따스고 살만하니까 소망이 하늘에서 땅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 자, 이번에는 이제 선순환을 한번 봅시다. 선순환.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는 오늘로 봐서 그러죠. 이게 불과 백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문헌 가운데에 식인종 사는 줄도 모르는 나라인 줄로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정책을 무슨 정책을 썼어? 쇄국 정책을 썼어. 그럴 때 우리나라에 생명 걸고 온 선교사가 몇 있었으니 그게 누구요?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젤로, 그 다음에 팬윅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팬윅을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팬윅 모르지요? 꼭 아셔야 돼. 패닉. 왜? 그게 침례교 선교사거든. 그러면 보세요. 이 넓은 나라에 선교사 몇 명이 와서 어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120년 남짓 지났더니 온 나라를 십자가로 물들여놨잖아. 그게 생명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생명력이. 아멘. 아멘. 네. 처음에 올 때는 별것 아니었어. 그냥 몇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생명력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하게 생각한 게 이런 거였거든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로 와가지고 선교도 못 오고 죽었어. 그냥 대동강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게 궁금하잖아. 아니 하나님, 성교도 못하고 죽을 걸 왜 보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아니 성교도 못하고 죽을 걸 왜 보냈냐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궁금함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 이제 그거를 가만히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을 때 집에서 반대했을까 찬성했을까? 에? 모르지. 에. 그건 여러분 식으로 얘기한 거지. 에. 반대했을 수도 있고 찬성했을 수도 있어. 자, 왔어. 와서 선교도 못하고 그냥 뭐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그걸 하나님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근데 뻔히 알면서 왜 보냈냐는 거지. 죽으니까 안 보냈어야지. 근데 왜 보냈을까 하고 내가 연구하다가 내 나름대로 찾은 답이 뭐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건 자기 마음이요, 성령의 인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 안에는 누가 있어? 성령님이. 성령님이 토마스 선교사의 몸을 빌려서 지금 한국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해버렸어. 그렇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지만 그 안에 계신 누구는? 성령님은 대한민국의 구원받을 택한 백성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 또 복음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 토마스 선교사는 성령의 딜리버리였었다. 성령의 전달자였었다. 그런 식으로 미리 한 사람이 그게 바울이야. 로마에 올라가면 바울은 어떻게 돼? 죽어. 그걸 하나님은 아셔 모르셔? 알아. 그러지만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를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되고 그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안으로만, 인간적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관점도 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개인도 뭐 나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 도둑이. 근데 왜 우리는 뭔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삐딱하게 하나 몰라. 예.
그 똑같은 얘기를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하면 늙어도 그것을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그게 그 얘기요. 근데 참 성경은 먼적이요. 긍정적이야. 세상 속담은 먼적이고 부정적이야. 참. 그러면 그런 세상 속담을 부정적으로 만든 배경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가 세상 속에 꽃피워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참 기독교 문화는 먼적이요, 긍정적이래. 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이요, 긍정적. 하, 여러분 이런 차이를 아나 몰라.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하, 뭐 하는 자요? 응,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이게 성경의 속담이요. 이걸 만약에 세상 속담으로 해놔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면, 미워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되겠느냐, 그러니 범사가 잘 되겠느냐,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될 거다, 그 말이. 그러니까 왜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지. 할렐루야. 어차피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돕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건 도는 거요. 지구가 살아있어요. 뭐 하면서? 돌면서. 자전과 공전을 한단 말이에요. 다 돌아, 이게 지금 돌아. 피도 돌잖아, 피도. 죽었다는 게 뭔지 알아? 피가 멈추면 죽는 거요. 계속 피도 돌고, 에? 돈도 돌고. 인생도 돌고, 하, 그래, 노래 속에.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이 인생.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아, 뭘 알기는. 이게 돌아, 이게 자꾸 돌아. 예, 돌아, 돌아. 그런데 그 순환의 원리 속에서, 먼 순환이 있고, 선순환이 있고, 악순환이 있으니, 여러분은 어쨌든 먼 순환을 시키자. 바로 그거야. 콕, 선순환. 시작. 근데, 선순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악순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배후에는 마귀란 놈이 있다. 이게 악순환, 예, 선순환. 예? 자, 우리 몸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세포가 하나로 시작을 해. 몇 개로? 예,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가 몇 개 돼? 두 개. 두 개가 몇 개 돼? 네 개. 네 개가 몇 개 돼?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정상인이 되면 몇 개냐? 60조 개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세포가 몇 개인지는 알고 살아라, 그 말이요. 우리 세포가 몇 개? 그 60조 개 세포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60조 개 세포가 각자 노는 게 없고 전부 유기적 사랑의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연구해보면 알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고.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해가지고 영양을 60조 개 세포가 똑같이 나눠먹어. 그걸 어떻게 하냐? 살이 찔 때 똑같이 찌잖아. 여러분, 살이 찔 때 한쪽 골태기로 살이 찐다 해봐. 근데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찌고. 그 얘기는 영양을, 그렇게 똑같이 영양을 나눠먹으려면 그 안에 뭐가 작용해줘야 되느냐? 퍼펙트 러브. 퍼펙트 러브. 완벽한 사랑이 작용해줘야 돼. 근데 이 완벽한 퍼펙트 러브가 깨지면, 이제 사랑의 균열이 오면은, 이제 거기서 암이 생기는데, 암세포 하나가 딱 생겼다. 응? 이제 이거는 정상세포고, 여기서 이제 암세포가 하나 딱 생겼어. 이 하나가 또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암세포도. 그쵸? 예? 이것이 21번째 가면, 21번째 암세포가 번식을 해서 가면은 세상에 놀라지 마세요. 그게 몇 개가 되느냐? 100만, 104만 857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21번째 약 100만 개가 넘어. 세포가. 무게를 치면 1mg이야. 요게. 그러니까 1mg이면은 숫자로는 몇 개요? 세포 숫자로는 100만 개, 100만 개. 근데 그것이
그것이 조금 더 가가지고 31번째 가면, 이것이 31번째 가면은 그 숫자가 몇 개로 들어가느냐? 10억 7,300만 개. 10억 개가 넘어. 그러면 무게가 되냐? 1g이야. 크기는 1cm. 그러니까 암이 1cm다. 그 말은 무게가 1g이고, 이게 뭐요? 10억 개가 넘었다, 세포가. 그런데 거기서 11번이 더 번식을 해가지고 42번째가 되면 무게가 1kg이 돼버려. 여러분, 암덩어리가 한근 반이 넘는다, 해봐. 끝나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0억 개, 약 1cm 정도 올 정도 되면은 적어도 몇 년이 걸리냐? 약 10년 걸려, 이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1cm 클라면 얼마 걸려? 10년. 약. 물론 사람 따라 영향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봐. 2cm 들려면. 에? 20년. 그러면 뭔 걱정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1cm 되는데 10년 걸리면 3년 안에 죽습니다, 이제. 왜? 얘기했잖아. 일이 둘 되는 건 별거 아닌데, 일이 둘 되는 건 별거 아닌데, 많이 둘 되면 2만이고, 이게 커지는 게 굉장히, 하나가 둘디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봐. 일이 1억이 둘디면 2억이 되잖아. 이 커지는 속도가. 그래서 절대 뭐를 만들면 안 되겠다. 암세포를. 이 암세포. 하, 뭔 세포만 있어야지? 정상세포. 그러면 이 정상세포에서 암세포가 된다는 뭐냐? 우리 세포 안에 별별 게 다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어. 염기서열. 이 염기서열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면 글자인데 제가 장경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장경동. 이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동경장으로 바뀌었다고 해봐. 장경동이 동경장이 됐다. 그 말은 잘 보세요. 장경동 그러면 아 목사님. 재밌는 목사님, 딱 그냥, 동경장, 뭐, 여관이요? 여관?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장경동은 목사님이고, 동경장은 여관 같잖아. 그러면, 무엇이 장경동을 동경장으로 만드느냐?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 세포를 공격하면, 염기서열에 이상이 와서, 장경동이 동경장. 이거를 병 걸렸다, 그러는 이제 오늘부터 아 어떻게 오세요? 예, 간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소리고 예, 간 세포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의 이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참, 이 의학도 연구해본 이빨이요. 이빨이 우아래로는요 50kg을 버텨냅니다. 우아래로는 이빨이 그렇게 튼튼해요. 50kg를 이게 힘이 근데 옆으로는 20g만 힘이 와도 밀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빨을 쑤시면 왜 안 되냐면은 이빨을 쑤시면 옆으로는 힘이 조금만 와도 이빨이 옆으로 밀려. 우아래는 뭐 디리다가 강한데 아 이빨은 우아래 용이지 옆 용이 아니라 이거지. 이빨은 우아래로 이렇게 써먹는 것이지 옆으로는 잘 밀린단 말이에요. 힘이 조금만 와도 이빨은 균열이 와. 우아래로 노는 강한데 이빨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뭘 받을 때 많이 생긴다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그러니까 뭘 받지 말자?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을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응, 그럼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뭐냐? 아이고 나 기가 막혀.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기가 막혀버리잖아. 그런데 봐요. 아담이 처음 만들어 와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었어? 생기를 집어넣잖아. 에? 생기를, 생기, 기, 기력, 기운, 그러죠?
아,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뭐라 그러고 기라 그러고 양방에서는 힘이라고 하잖아. 힘. 힘. 아, 그러니까 사람 속에 뭐가 와야 돼? 기가. 말을 바꾸면 힘이. 근데 기가 뭐 했어? 맥혔어. 그러니까 안 되지. 기, 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살면서 뭐가 막히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기 막힌 일을 하면, 기 막힌 일을 하면 안 돼. 아, 우리가 말이요, 이게. 연구해보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속상해. 하고 내가 속상해. 그러죠? 속이 상했다. 그 말은 마음이 상했다. 그 말만 되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보면은 염기서열이 속이 상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야. 속이 상으니까. 그러면, 아, 뭐를 막아야 되겠어? 활성산소를. 이 활성산소를 제일 잘 막아주는 게 비타민C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뭐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어? 비타민C. 그래가지고 푸르고 노랗고 빨간 건 다 비타민C를 다 집어넣었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다 비타민C요. 배추도 비타민C고, 딸기도 비타민C고, 사과도 비타민C고, 그냥, 왜, 뭐 막으라고? 활성산소 막으라.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원체 세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서 비타민C를 따로 먹는 거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절대 뭐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자? 아니지, 아니지. 암세포가. 왜? 하나만 만드는 이놈이 뭐 해가지고? 커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놈이 만들어지면 죽게 놔뒀겠어? 얼마나 조치를 해놔. 그래서 그 암세포가 생기면 때려 잡아먹는 T임파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다니면서 다 잡아먹어서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암이 걸리는 건 뭐냐? T임파구가 안 돌아다니면. 그 T임파구가 안 돌아다닌 게 뭐냐? 그게 바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래서 건강의 척도는 한마디로 컨디션이야. 컨디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뭐가 좋게 살아야 돼? 컨디션. 그게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게 건강의 척도요.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 여섯 가지 방법을. 첫째! 첫째, 꼭! 꼭 좋은 공기를 마시세요. 뭐를 마시라? 에,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보세요.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놔. 나무하고 사람하고는 서로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답답할 때 나무를 붙들고 인공호흡 보자. 그때 잘 들으세요. 숨을 쉴 때 그냥 숨을 쉴 때 그냥 쌕쌕 쉬지 말고 이렇게 쉬어.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할 때 뭐 이렇게 물으라고죠. 갖고 시커 들이마셔서 확 내뱉으라고죠. 그게 그냥 최대 폐활량을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숨 쉬지 말고 하루에 적어도 어느 동안은 막 최고로 들이마셨다가 최고로 빼는 폐활량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운동하는 거야. 그냥 운동하면 숨이 가빠지니까 자동적으로 폐활량이 되지. 그러니까 나무 붙들고 그냥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두 번째, 좋은 물. 꼭 물. 아이고, 이 물이 좋은 거요. 물, 물, 좋은 물. 꼭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식을 좀 구분해서 드세요.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지 말고, 오죽하면 성경에도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이렇게 써놨을까. 조금 신경 써서 드시고. 네 번째는 꼭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운동하세요. 뭔 운동은 돼요? 그 해봐. 이것저것 해보면 본인이 딱 맞는 게 있어. 그 재밌는 걸 하세요. 재밌는 거. 꼭 운동을 하되 어떻게 해라? 재밌게 해라. 말기암 환자가 마라톤 하다가 살아나버렸어. 마라톤 하다가.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말이 나. 말기암 환자가 마라톤으로 암을 극복했다. 그걸 보고 여자들이 신랑을 다 내보냈어. 마라톤 하라고. 뛰다가 다 죽어버렸어. 아니,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을까? 간단하지. 사는 사람은, 어쨌든 내가 이놈의 병을 내가 이기지. 기쁨으로 되는데 죽은 사람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아니야, 내가. 꼭 즐겁게. 운동을 하되 어떻게?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 무슨 마음? 목사님들도 안 걸리는 분이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누가 뭔 병을 안 걸리겠냐만은 목사님이 안 걸리면 안 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면 암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아서 암이 걸린 거예요. 왜? 그건 과학적으로도 증거가 있어.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이요. 여러분, 계속 빨가벗고도요. 계속 빨가벗고 웃고 다니면요. 미쳐서 그러지 암은 안 걸립니다. 아니, 미친 사람도 안 걸리는 암을 목사님이 걸리면 안 되지. 그죠? 근데 왜 목사님이 암이 걸리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스트레스. 그런 교회에 목사님이 암 걸리게 한 주 요인들이 누구냐? 대개 장로님들. 본인들은 모르지. 본인들은. 그러나 목사님만 알지. 어떤 장로님? 으장! 이런 장로님. 거의 두 명만 있으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불편한 교회. 그런데 나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그것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웃어버려. 그런 교회에서도 잘 견뎌내는 목사님도 있잖아. 그런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도 있고 암 걸리는 목사님도 있지만 끄떡없는 목사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견디는가? 그 노하우가 뭔가? 알아봤더니요. 안 알려줘. 아, 얘기해봐. 어떻게 그걸 얘기하냐. 아,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죠. 어려움은 대처 능력의 문제지. 교회까지 와서 심각할 거 없어. 아니, 뭐 내일도 아니고 니일도 아니고 주의 이러면서 뭘 그려. 그냥 아 그냥 웃어가면서 해. 웃어가면서 그 뭘 심각하게 그래. 네가 무슨 가론유다여 보여. 심각한 사람에게 공통점은 자기 유익에 관계될 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은 굳이 한다고 하지만 지가 닦아먹으려고 다 심각해진 거거든. 교회를 나의 유익의 어떤 장소로 삼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 뿐이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감사한 거지. 교회를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게 되면 괜찮, 안 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심의 원인이 뭐요? 아니지, 암의 원인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야. 주님은 아직 그 뭐지가 죽게 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아,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것이 뭘까 이놈 거 보이. 근데 문제는 천당이 힘이니까 문제지.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알기는 여수같이 잘하듯. 그래서 대사로니까 5장 10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을 껴도 감사하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해. 왜? 돈 꼈어. 아니, 돈 꼈는데 왜 감사해요? 천만 원밖에 안 껴서 그래요. 그냥 그게 어리석음 같지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천만 원 띈 건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속 다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속 다. 천만 원은 별거 아닌데.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주님이 맡겨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내가 너에게 뭔 일을 맡기리라? 큰 일을 맡기리라. 우리 여기 혹시 전사님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전도사 때 충성하는 사람이 목사 돼서 큰 목회 하는 거예요. 응? 전도사 할 때 막 이거 뭐야 내 목회냐 네 목회냐 살살이요. 그건 하나님이 안 맡겨. 큰 교회에 알지도 몰라가지고. 응? 전도사 때부터 열심히 자르다가 큰 교회 하는 분이 3.1교회 전병무 목사님이잖아요. 청년회를 맡아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부흥을 시켰는지 교회보다 청년회가 더 커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잘렸대야. 너무 청년회가 부흥되니까.
그래가지고 3.1교회 가가지고 지금 엄청난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전도사 때 자르니까 목사도 자르는 거예요. 전도사 때 유령 피다가 목사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성경의 원리가 아니잖아. 응? 여러분 직장도요 사업도요 뭐든지 좀 하는 거라도 잘하세요. 근데 내가 깨달았어. 지금 하는 일은 다 작은 일이고 나중에 하는 일은 다 큰 일이다. 시작. 지금 하는 일은 작은 일이고 나중에 하는 일은 다 큰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어떻게 하자? 잘하자. 그래, 지금 하는 일을 잘하자. 시작. 지금 하는 일을 잘하자. 나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요즘에 그것도 하나 이거 패러다임이나 이렇게 늦게 목회를 하는 분이 생기더라고. 이렇게 늦게. 예, 갖고 이제 뭐 직장 생활 정년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 당신이 나중에 목회를 하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잘해놓고 목회를 해라. 이게 안 돼서 목회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목회는 되겠어. 목회가 무슨 장난이야, 뭐여. 뭐든지 잘해놓고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해. 직장 생활 잘해놓고 사업하세요. 직장 생활도 못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잘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을 잘 해놓고 다음 일 해.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진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안철수 씨, 안철수 씨. 응? 그분 보세요. 의사도 야물딱시리게 해놓고, 과학자도 야물딱, 뭐야? 그냥 뭐 별걸 다야. 얼마나 멋있어. 하나를 못해서 적응하면 그렇잖아. 잘 해놓고. 아멘! 뭐든지. 왜 그러냐?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하게 돼 있거든. 하나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잘 안 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응. 설령 그렇지 않고 이거는 못해도 저건 잘하고 이거는 잘해도 저건 못할 수도 있어. 인생은 네 박자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저는 그래서 항상 해요. 내가 뭘 다른 걸 하더라도 하는 이거를 뭐 해놓고 그럼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일 맡기는 거요. 아시겠어요? 네. 설령 헤어지더라도 이 남자하고 잘 털어놓고 헤어져. 이 남자하고 못 사는데 저 남자하고 잘 살아?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냥 이 남자하고 잘 살면 굳이 헤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그 길로 잘 살아버리지. 그게 비법이란 말이오. 오호이.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다. 시작. 땅에서 하는 일이 작은 일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이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말은 쓰면 안 돼. 큰일 났어. 그 말 하지 마라. 큰일이야. 무슨 큰일이야. 어휴, 작은 일 났어. 그렇게 말. 땅에서는 큰일이 없어. 시작. 땅에서는 큰일이 없어. 다 뭔 일이요? 작은 일. 그래. 땅에서 다 작은 일이요.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 온 나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듯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게 노아요. 그 노아 한 사람이 홍수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고 모세 한 사람이 그냥 부족으로 살던 사람들을 국가를 만들어내고 바울 한 사람이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뤘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 작은 사람이로 돼 무할켜. 자, 우리 세대도 그렇게 간다 치지만 우리 애들들은 어떻게 키울켜? 비록 오늘 나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한 창대해지는 역사가 욥기서 8장 7절부터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